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일엽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죠? 이번 주에도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챕터 5 딥 러닝 풀 컴퓨터 비전 세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Visualizing What Convolutional Learn 해가지고 지난주에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던 부분은 그 다른 페이퍼, 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 이게 사실 블랙박스 모델로 그 간주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미지 쪽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블랙박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거와는 좀 다르게 요 책에서도 세 가지 그 방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첫 번째가 Visualizing Intermediate Convolute Outputs 해가지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각 액티베이션 레이어들 있잖아요. 그 액티베이션 레이어들에 이그 결국은 요 숫자 값인데 그 숫자 값을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 약간 그런 물음에서 출발하고요. 요런 부분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Visualizing Convolutional Filters 이거는 그 컨볼루셔널 넷에서 각 필터들이 있는데 그 해당 필터들이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그림들을 잘 보여주고자 하는지 약간 그런 것 관점에서 그 시각화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Visualizing Hint Maps of Class Activation in an Image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모형이 만약에 개랑 고양이를 판단한다고 하면 머신러닝 모형이 얘는 개야라고 판단했을 때이 개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어떤 필터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액티베이션이 됐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힌트맵 형태로 그림의 어떤 부분을 크게 봐서 얘를 개라고 판단했다.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도의 시각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Visualizing Intermediate Activation Layer라고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 네모난 필터들 있잖아요. 요 필터들은 보면은 이게 24 by 24 by 1한 장짜리 필터 보면은 이게 그레이 컬러 이미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필터가 N1 개 있어요. N1 개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필터도 뭐 N2 개의 필터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액티베이션 필터들이 24 by 24 by 1 짜리 필터들이 N1 개 예를 들어 뭐 10개 있으면 10개 있는데 그럼 얘네들의 액티베이션을 이미지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for a given data how every activation looks 그러니까 요 every activation들이 어떤 모양을 가질지 를 시각화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코드들인데 먼저 여기서 예제 코드로는 cat and dog classify 한거그 모형을 저장했었었는데 그 기존에 저장했었었던 모형을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고양이 그림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그 고양이 그림에 대해서 각 액티베이션 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제 고양이 그림을 가져왔고 여기서 이미지 그 고양이 그림을 저희 그 클래시파이어가 150,150에 대해 동작하기 때문에 타겟 사이즈를 150,150으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그거 이미지를 이미지 투 어레이로 해가지고 이미지 텐서로 바꿔줬어요. 데이터 형태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150,150,3의 형태가 됐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150,150,3의 형태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머신러닝 모형에 넣을 때는 항상 첫 번째 그 배치가 그첫 번째가 배치 사이즈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np.expand dims 해가지고 0번째 액시스를 하나 늘려줘서 이게 1, 150, 150, 3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래서 네, shape이 1, 150, 150, 3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그 0에서 255 사이의 양수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모형을 적합시킬 때 0에서 1 사이로 통일시켜줬기 때문에 이 해당 이미지를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255로 나눠서 표준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은, 그림은 이따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리프로세싱된 고양이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형을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불러온 모형이 모델에 저장돼 있어요. 개랑 고양이를 클래시파이 하는 모양이고요. 그 저장된 모형의 이 모든 레이어, 그 모델점 레이어에 뭐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레이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든 레이어 아웃풋들을 레이어 아웃풋들을 레이어 아웃풋에 저장을 해놓고요. 이 모든 레이어 아웃풋의 액티베이션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스.모델, 기존에 저희가 시퀀셜을 주로 썼었는데, 이게 또 다른 방법이에요. 모델 해가지고 모델을 하면 인풋이랑 아웃풋을 지정해가지고 집어 넣어주는 그런 함수예요. 시퀀셜은 시퀀셜하게 그냥 더 애드 시키면서 모형을 작업해주면 되고요. 모델.모델 해주면은 인풋이랑 아웃풋을 이렇게 집어넣어줘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인풋은 모델.인풋에서 모델의 인풋을 집어넣으면 되고, 아웃풋은 요 레이어 아웃풋들이 그 결과값이 되도록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액티베이션 모델을 액티베이션 모델로 이게 프리딕트를 해버리면은 이제 요 액티베이션 레이어들별로 이미지 텐서를 넣었을 때각 액티베이션 레이어들의 결과값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출력돼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있을 텐데, 걔네를 액티베이션스라는 그 값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액티베이션스에 저장된 요 액티베이션 레이어들을 그림으로 구역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first layer activation 해가지고 네 번째 필터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집어넣었고요. 첫 번째 레이어가 있고 뭐두 번째 레이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첫 번째 레이어에서 네 번째 필터를 잡아다가 그 액티베이션이 어떤 모양을 띠지? 해서 이 그림을 넣었을 때, 네 번째 액티베이션은 뭐 요런 모양을 띠는구나. 약간 그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각 레이어에서 어떤 식으로 액티베이션 레이어들이 보이는지 그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몇개 필터일까? 32개 필터인 것 같네요. 32개 필터에 대한 그림, 액티베이션들이고요. 이게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64개 필터들에 대한, 64개 필터들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얘는, 여기 한 줄이 16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32, 64, 128개? 뭐,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각 필터들이 어떤 식으로 비주얼라이즈 되는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코드들에서 layer in model.layers 해가지고, 그 다음에 layer name들을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images per row 해서 한 줄에 16장씩 그리겠다. 그 다음에 요 for문에서 for 얘랑 얘가 zip 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layer names에 있는 애가 여기 들어오고, activations에 있는 애가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 레이어 이름별로 한 장씩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거예요. 레이어 이름별로 이렇게 그네 개의 레이어 이름이 있는데, 네 개의 레이어 이름별로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요각 그림에서 요 필터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n features에서 레이어 액티베이션에서 shape 마이너스 1번째니까 요 number of features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각 레이어에서 몇 개씩 그려줘야 될지 그 n features에 저장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림의 사이즈인데 레이어 액티베이션에서 쉐입 1, 1이니까 두 번째거든요. 0, 1 해서 그러니까 사이즈가 사이즈 그러니까 이 그림의 사이즈가 몇인지가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n cores n features image per row. image per row가 16장씩 해주니까 그 콜럼 수가 이미지 per row로 나누는 다음에 몫의 값이 콜럼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콜럼 개수 나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드 해서 이제 저장 공간을 이렇게 빈 공간으로 잡아주게 되는데요. 사이즈 곱하기 앵콜즈 해가지고 요쪽은 사이즈 곱하기 앵콜즈, 이쪽은 이미지 per rows 16 곱하기 사이즈 개수 하면은 여기 지금 그림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공간을 하나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for core in range and calls. 그래서 컬럼 하나씩 돌면서 그 다음에 for row in range image per rows. 그래서 각 콜럼에서 로우들을 하나씩 가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로그 그래서 요그 레이어 액티베이션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콜롬이 0번째고 0번째 로우잖아요. 그래서 콜0 넣고 로우에 0을 넣으면은 0번째 레이어 언더바 액티베이션에서 그첫 번째 필터가 선택되는 거고요. 그 해당 위치도 첫 번째 쪽이 되겠죠. 첫 번째 쪽에 배치하는 건 여기 요런 부분에 있는 코드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코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게 여기 배치되는지 잘 이해되면 한번 쭉쭉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은 요 해당 액티베이션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다 비슷한 느낌으로 그 표현될 수 있도록 각 채널 액티베이션에서 그 액티베이션 전체의 민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다음에 요런 절차들을 걸쳐가지고 각 그림들이 비슷한 느낌으로 그 보여질 수 있도록 표준화 시켜주는 절차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는 이 값이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type을 integer type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integer type로 바꿔줘가지고, 그림을 그려줄, 그 다음에 display grid라고 저희가 지금 확보해 놓은 공간 속에, 하나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form은 두 개를 돌면서, 각 콜롬별로 row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콜롬에서 row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전부 배치가 끝났고요. 그래서 요 for문이 돌면은 각 그림들이 그다 원하는 위치에 배치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플롯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매트릭스를 타이틀을 레이어 네임으로 해가지고 플롯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그렸으면 이렇게 첫 번째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for문 돌면서 뭐그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 레이어 그림, 또세 번째에서는 세 번째 그림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것들이요. For layer acts as a collection of various edge detectors.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 가지 종류의 edge 디텍터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Activations retain almost all of the information. 보통은 고양이 그림의 대부분의 정보들이 액티베이션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보였었었고요. As you go higher. 그래서 더 higher 레이어로 진행하면서 the activations become increasingly abstract and less visually interpretable.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좀덜그 원본 그림이 덜 남아 있는 느낌이었고요. 좀더 abstract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the sparsity of activations increases with the depth of the layers. 그리고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로 가면은 그빈 공간이 생각보다 많았잖아요. 이런 스파르시티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요 마지막 레이어가 사실 요좀 고차원적인 피처를 디텍트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고양이의 귀를 디텍트한다든가 뭐 눈을 디텍트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건데 그 그림에 따라서는 그 그림에 해당 피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없게 되고요. 만약에 고양이 귀가 나왔으면 여기고 여기 뭐그뭐 꼬리가 나왔으면 여기고 이래가지고 얘네들로부터 그 뭐냐 댄스 레이어를 통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을 통해서 이건 고양이야. 이건 개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텐데, 네. 만약에, 지금은 고양이 그림을 넣었으니까 이랬던 거고, 만약에 개 그림을 넣었으면은, 고양이 귀가 없으니까 요 부분이 껌해졌고요. 그 다음에 개 그림에서 개의 귀가 있으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에서 액티베이션이 일어났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돼서, 마지막 레이어에 약간 스파르스한 그런 느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해당 부분까지 예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텐서플로우를 임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execution을 disable 해줬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엔 지금, 해당 코드들이 텐서플로우 1.x 버전에서 작성된 코드들이어가지고, 그 텐서플로우 2점 버전 이상부터는 이걸 execution이 항상 on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꺼줘야 동작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동작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익숙해지면 이걸 execution 하고 하는 게더 편하다고는 해요. 근데 저도 요쪽으로는 아주 많이는 잘 몰라가지고 학생분들 중에 좀잘 아는 학생이 있으면 이걸 execution 된 버전으로도 여기 요5.4 예제를 구현하면은 저한테 보내주셔도 좀 참고가 잘될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여기 코드들 잘 돌아가게 여기 코드 버전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disable 이걸 execution 요거 킨 다음에 해당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Visualizing what components learn 해가지고 저희가 공부했던 부분들 그 설명하고 있고요. 이건 전체적인 내용들이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요세 가지 있다는 거. 그러니까 Visualizing intermediate component outputs. 요첫 번째 파트가 제가 설명드린 파트예요. 그래서 convolutional net에서 intermediate activations들이 있잖아요. 요 convolutional net의 중간중간 convolutional net에서 activation들이 어떻게 visualize 되는지 약간 그걸 살펴보는 게첫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첫 번째 visualizing intermediate activations.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 일단 예전에 cat and dog example에서 예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cat and dog 사용해서 만든 모델에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보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7개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148 곱하기 148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그게 72 by 72, 34 by 34, 15 by 15, 한 다음에 이렇게 플래튼 시켜가지고 판단해주는 그런 종류의 네트워크가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그림도 하나 가져와줬어요. 그래서 cat and dog 그림에서 네, 이미지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요. 그 이미지를 하나 골라서 그려줬어요. 그래서 고양이 그림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 그림에서 저희가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이 모형의 지금 현재 저희 모형은 요거거든요. 요거는 근데 결과 값이 액티베이션 값이 마지막에 댄스 레이어 1이에요. 근데 저희가 모형을 액티베이션을 각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의 액티베이션 값들이 아웃풋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모델 해보면은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잠시만요. 점 서머리.
모델.summary. 아, 죄송해요. 네, 요렇게 해서 네, 액티베이션 모델의 서머리를 보면은 요렇게 돌아가는데 예, 아마 인풋 레이어가 요거고 얘네들이 전부 액티베이션 값으로 값을 갖도록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풋이 레이어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아웃풋이가 네, 그러니까 모델 네트워크는 저렇게 생겼는데 레이어 아웃풋은 얘네들을 전부 반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컴브넷2D 얘 그다음에 뭐그 중간에 있는 애들까지 전부 그 아웃풋으로 반환을 해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엔 액티베이션 모델 점 프리딕트 이미지 텐서. 그래서 이미지 텐서를 넣으면은 요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아웃풋이 그각 인터메디어 레이어의 액티베이션들이 전부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보면은 화면 안 되는군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뭐 쉐입을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액티베이션들이 그 아웃풋 레이어들의 그걸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first layer activation을 살펴보면은 아 요게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 있어서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접속해야 쉐이프를 예,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len activations 하면은 8개의 레이어가 있고요. 8개의 레이어 중에 첫 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첫 번째 컨볼루셔널 액티베이션은 그러니까 148,148,32.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48,148,32. 그러니까 32개의 필터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 32개 필터의 요 148,148의 이미지를 액티베이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t's a 148x148 feature map with 32 channels. Let's try visualizing the third channel.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번째 채널, 지금 148,148 요게 32개가 있는데 세 번째 거 채널을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어떻게 보일까? 요렇다는 건데 요게 얘가 해석하기로는 지금 호리존탈 라인들이 보이잖아요. 여기 고양이 귀 쪽도 보면 호리존탈 라인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수직적인 라인들을 디텍트하는 필터가 아닐까. 그런 식으로 예측한 거예요. This channel appears to encode a diagonal edge detector. 그래서, 네. 그 뭐, 엣지를 디텍트하는 것 같다. 뭐, 그 호리존탈 뿐만이 아니라 그냥 엣지들을 표현을 해놨잖아요. 약간 수직적인 거를 좀더잘 디텍트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요 엣지를 디텍트하는 디텍터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 30번째 앞면에 30번째 필터 같은 경우에는 밝은 부분에서 이렇게 또 하얗게 표현이 되잖아요. 지금 고양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요 하얀 부분이 좀더잘 디텍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밝은 부분을 디텍트하는 그런 게 아닐까. Bright green dot detector라고 하는데 뭐 네. 네, 요런 디텍터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이죠.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디스플레이 하는 코드들을 통해서 이각 레이어들을 돌아주면서 저장 공간을 요런 저장 공간을
display grid라는 함수에 np.zeros를 해가지고 초기화 시켜가지고 전부 요값 안에서 전부 0이 되도록 요 display grid에서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for 문으로 두 개를 돌면서 각 컨볼루셔널 레이어마다 요 액티베이션 필터들을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한장한장한장한장 요런 순서로 해서 그 32개를 채워 넣은 다음에 그 폴문 두 개가 다 돌면 그 채워 넣는 작업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사이즈로 뭐 나누고 해서 뭐 요거는 그냥 플롯하는 옵션인데 요 방법을 총해서 이렇게 그리드 하나 그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림 이미지를 IM show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 보여주면은 이제 다음 폴문에서 그 다음 레이어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매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뒤로 갈수록 앱스트랙트해지고요. 이게 그 저희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첫 번째 레이어는 148,148,32지만 뒤로 갈수록 해상도가 줄어들어요. 72,72, 33,34, 그다음에 뭐 15,15. 이때는 15,15니까 더더욱 그림 같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좀더 난해해지는데 이게 그래서 요 뒤로 간 요런 이미지들 속에서 결과들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저희 클래시피케이션 개인지 고양인지 판별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이 The first layer acts as a collection of various edge detectors.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엣지 디텍터가 첫 번째 레이어에 발견되고요. 그래서 activations are still retaining almost all of the information present in the initial picture. 네. initial picture에 있는 많은 정보를 갖고 오는데, as we go higher up, the activation become increasingly abstract and less visually interpretable.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마지막 레이어 보면 알겠지만, visually interpretable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더 abstract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they start encoding higher level concepts such as cat ear, cat eye. 그러니까 이렇게 abstract해짐에 따라서 약간 cat eye나 cat ear나 뭐 이런 거를 디텍트하면서 신호를 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sparsity of the activation is increasing with the depth of the layer.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요런 스파이스한 그 블랙 닷이 많아진다는 거, 그 정도 관찰할 수 있다고 해요. This means that the pattern encoded by the filter isn't found in the input image. 그래서 요 필터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 해당 그림에 없을 때 이렇게 꺼멓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관련 부분 마쳤고요. 다시 수업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Visualizing Convnet Filters라고 해가지고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있는 그 각각의 필터들이 어떤 것을 디텍트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그 컨버넷 필터들이 액티베이션이 높게 되는 것들이 어떤 그림인지 뭐 이런 거를 알아보는 약간 그런 종류의 것이고요. 그래서 Display the visual pattern that each filter is meant to respond to. 그래서 each 필터가 반응하고자 하는 visual 패턴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에 뭐 목적이 있어요. 이번 거엔. 그래서 to maximize the response of a specific filter. 그래서 specific 필터에 response 하는 그런 그림들을 generate하는 약간 그런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VGG16 네트워크를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그냥 가져와 가지고 사용했고 그 이미지넷 그 데이터에서 갖고 오는 VGG16에서 include table false로 했으니까 feature extraction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feature extraction만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타겟하는 레이어는 block 3 convolutional 1요요 레이어를 타겟해 가지고 0번째 필터가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레이어 아웃은 모델.get 레이어 네임 아웃 해가지고 블락삼 컨브1에 있는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을 아웃풋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로스를 그 레이어 아웃 필터 인덱스 있잖아요. 그래서 요 블락삼 컨브1의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필터, 첫 번째 필터의 액티베이션들의 민들을 로스로 잡았어요. 그래서 저 로스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라디언 디센트, 그라디언트는 그 로스를 모형을 넣었을 때그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해당 필터의 액티베이션 합들을 로스로 해가지고 그걸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잡았고 요 부분은 약간 non-obvious trick이라고 해요. 그래서 gradient descent process가 요런 식으로 해야 좀 스무슬리 그좀 된다고 해가지고 약간의 트릭이라고 하고, 네. 네, 요그 이터레이트랑 iterate이라는 것을 k 펑션으로 디파인을 했고요. 요 k 펑션에서 요 앞에 부분이 인풋이에요. 모델 점 인풋이고 그다음에 뒤에 부분이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요 iterate을 수행하면 요 로스랑 그라즈가 저희가 앞에서 디파인을 했잖아요. 로스 같은 경우엔 해당 필터의 액티베이션 총합이고요.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엔 그 그라디언트 값, 그러니까 해당 로스에 그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런 그라디언트인데 얘네를 아웃풋으로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델 인풋을 넣었을 때어요 인풋으로부터 로스랑 그라디언트를 계산해 가지고 내보내 주는 게요 이터레이션 함수고요. 그래서 지금 예제를 들어서 하나를 돌려보면 Iterate np0s 해가지고 요게 그 예제 그림이에요. np0s 150 by 150 by 3 해가지고 그림 한 장을 요 Iterate 사용해서, 그러니까 요게 인풋이죠. np0s 요 부분이 모델 인풋이고요. 요 모델 인풋이 들어갔고 요 그림으로부터 지금 그 로스랑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로스랑 그라디언트를 아웃풋으로 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 다음에 요런 함수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요 해당 필터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걸 그림을 제너레이트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 같은 경우엔 일단 랜덤한 그림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랜덤한 그림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텝 같은 경우엔 요게 그라디언 업데이트 할때 얼만큼씩 갈 건지 요런 스텝이고, 그 다음에 40회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iterate input 이미지가 있고요. 요 input 이미지가 있는데 요 input 이미지를 여기 input 이미지 데이터를 요 그라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 maximize the loss. 요번에는 그 디렉션이 로스를 maximize 하는 방향으로 요 이미지를 업데이트 해줘요. 여기 요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사실 보통 minimize the loss잖아요. 근데 minimize the loss인데 요번에 요 maximize the loss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 로스 펑션을 정의한 게그 해당 필터의 액티베이션의 총합을 로스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목적은 그 필터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터가 액티베이션 됐을 때 어떤 그림들이 주로
그 필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지 그 그림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그 미니마이즈 로스가 아니라 맥시마이즈 로스예요. 로스가 해당 필터의 액티베이션 총합이고 이 총합이 큰 쪽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맥시마이즈 더 로스고요. 그래서 요 그라디언 업데이트 방향이 그 보통은 빼줄 텐데 요번엔 그냥 플러스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해당 로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그 이미지를 그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디코드하는 함수고요. 네, 그래서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디코드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고, 요 다음 부분은 Function to Generate Filter Visualization 해가지고 각 필터별로 이 해당 작업을 그 해가지고 패턴을 제너레이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te Pattern 해가지고 레이어 이름과 필터 인덱스를 주면은 사이즈는 150이고 저희 그림 사이즈가 150이니까 그 레이어 이름과 필터 인덱스를 받으면은 그 레이어의 그 필터를 증폭시켜 그 필터가 잘 디텍트하는 그림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는 해당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의 민 값을 로스로 잡았고 그라디언트는 그 로스 그 모델로부터 그 로스 그어네요 모델 인풋 값들에 대해서 요 로스를 미분해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잡은 거여 가지고 요 모델 인풋 사이즈 개수만큼의 미분 값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요게 모델 인풋 이게 159마 150이 있으면은 요 모델 인풋 그 개수에서 요 로스를 미분했기 때문에 요 값들에서 그 해당 로스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게 되고요. 요 부분이 그라디언트 계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 그 케라스 펑션 사용해가지고 요게 인풋이고요. 요 뒤에 있는 게 아웃풋이에요. 로스하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로스하고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 주는 그 이터레이트 함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풋 이미지 데이터를 일단 랜덤하게 생성을 해요. 인풋 이미지 데이터는 랜덤하게 뭔가 그림을 생성하고 이 그림들이 해당 필터의 로스 그러니까 액티베이션들 합한 거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방향으로 적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터레이트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로스랑 그라디언 밸류가 나오는데 요 그라디언 밸류를 이렇게 그 인풋 이미지에서 더해줘 가지고 로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인풋 이미지들을 업데이트 해줘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업데이트 그 40회 정도 인풋 이미지가 업데이트 되면은 리턴 디프로세스 이미지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해당 이미지를 그 그림으로 출력할 수 있는 정도로 프로세스 해 가지고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요번에 제너레이트 패턴을 사용해 가지고 블럭 3 컴브넷 1의 첫 번째 필터가 어떤 특징들을 잘 디텍트하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 블럭 3 컴브 1의 레이어의 0번째 필터는 요런 종류의 그림에서 액티베이션이 잘 되는구나. 약간 그런 거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attern that The zeroth channel in layer block 3 conv 1 responds to maximally. 그러니까 block 3 conv 1에 0번째 채널이 요런 그림이 들어왔을 때 엄청 액티베이션이 잘 되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제로 그 앞에 부분 레이어들과 뒤에 부분 레이어가 어떤 것들의 액티베이션이 잘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레이어거든요.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좀 단순한 패턴들을 디텍트하는 그 필터들이 이런 단순한 패턴들을 디텍트해요. 이런 점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그 핑크색 점들 아니면 뭐 주름도 방향이 있죠. 요런 주름들.
뭐 하여튼 색깔도 있고요. 아무튼 요런 단순한 것들을 디텍트하는 게첫 번째 레이어의 역할이라면 이게 그 마지막 레이어거든요. 마지막 레이어의 필터에서는 좀 다양한 패턴들을 잘 디텍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뭐 눈을 디텍트 한다든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게 이미지넷 데이터니까 천장의 이미지거든요. 그런 천장의 이미지를 잘 묘사할 수 있는 피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처들의 조합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천장이 뭐 어떤 건 자동차다, 어떤 건 코끼리다, 뭐 이런 거를 잘 디텍트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게 마지막 레이어의 필터들이니까 이게 어떤 이런 종류의 피처들을 추출하는 필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필터 패턴스 for 이게 라스트 레이어.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컨볼루셔널 넷 필터들이 어떤 이미지들에서 그 액티베이션이 맥시마이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짜여진 비주얼라이징 컴보넷 필터즈에 대한 그 연습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일단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하는 그 전략이 그라디언 어센트 인 인풋 스페이스예요. 요거가 중요해요. 그 인풋 데이터에서 그라디언 어센트를 통해서 해당 필터가 잘 보여주고자 하는 그 그림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그런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예제로는 VGG16 모형을 가져왔고 레이어 네임은 첫 번째 일단 예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블럭 3 컨브 1 일단 한번 VGG16 모델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모델 점 서머리 그래서 VGG16 모형을 보면은 블럭 3 컨브1이 세 번째 컨브 블럭에 있네요. 세 번째 컨브1 여기에서 첫 번째 필터가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이어 아웃풋은 모델 점 get 레이어 레이어 네임 아웃풋해서 요 블럭 3 컨브1 게이 레이어 아웃풋이고 요 아웃풋 레이어에서 로스를 뭘로 잡았냐면, 로스를 그 필터 인덱스가 0번째 필터의 그 액티베이션의 평균 값을 로스로 잡았고, 요 로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번엔 그라디언 디센트가 아니라 그라디언 어센트죠. 그래서, 경사를 상승시켜가는 방향으로, 인풋 스페이스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disable 이걸 execution을 해줬고요. 요게 요 코드가 TensorFlow 1.x 버전에서 작성된 거여가지고 여기 코드들이 돌아가게 하려면 이걸 execution을 꺼줘야 돼요. 근데 요거를 키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는 방법은 제가 아직 잘그 못해봤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게 되면은 저한테도 좀 보내주면은 제가 참고해가지고 좋은 공부가 될것 같으니까 네, 혹시 잘하는 학생들이 이걸 execution 사용해서 해당 예제들 구현해 보신 학생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TensorFlow 1.x 버전에서 이걸 execution 끄고 하는 예제는 이런 식으로 요건 제가 그라디언 테이프 사용해서 하려고 하다가 만 거고요. 그래서 이걸 execution 끄고 그라디언 그라즈 계산하고 그래서 로스랑 모델 인풋 네. 요 로스의 그라디언트를 모델 인풋 요쪽 차원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논오비어스 트릭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이터레이트 함수 사용해가지고 모델 인풋이 인풋이고요.
그 다음에 요 로스랑 그라드가 앞에서 저희 로스랑 그라드를 정의를 했잖아요. 로스는 여기 그 레이어 아웃풋 액티베이션들의 평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도 이렇게 앞에 정의한 거. 그래서 얘네를 계산해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이터레이트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돌려보면은 로스 밸류랑 그라드 밸류가 요 K 펑션 써가지고 로스 밸류랑 그라드 밸류 하면은 그라드 밸류는 그 뭐냐 인풋 그림에 대한 그라드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150,3 예, 150,3의 그라디언 밸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 해당 그라디언트씩 일단은 인풋 이미지를 랜덤한 그림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요 랜덤하게 생성된 인풋 그림을 요 그라디언 어센트를 통해 가지고 로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회 정도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로스랑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요 그라디언 어센트 스텝은 1씩 해가지고 그라디언 어센트로 업데이트를 해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업데이트 해준 이미지 이미지 데이터를 보면은 요런 식인데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갖죠. 요게 인티저 값을 가져야 되니까 뭐 약간의 처리를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디프로세스 이미지 해가지고 요 함수를 네 인풋 이미지 데이터에 디프로세스 이미지를 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디프로세스 이미지를 한 다음에 인풋 이미지. 네, 그래서 0에서 255 사이의 값이 되도록 아마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비주얼라이즈를 했을 때 그림으로서 더잘 보이더라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디프로세스 이미지 함수를 짜가지고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generate pattern 해가지고 그 레이어 이름이랑 필터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면은 그 해당 레이어의 해당 필터가 잘 찾아내는 그 패턴을 그림으로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 예제를 그 봐서 블록 3의 컨브 1 0번째 레이어 보면은 요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네트워크에 요런 그림을 넣었으면은 블록 3의 컨브 1의 0번째 필터가 액티베이션이 엄청 큰 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은 레이어 블락 첫 번째 컨브하고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 등등에서 여기서 잠시만요. 이게 클리핑 인풋 데이터 투 발리드 레인지 이미지 위드 RGB 데이터 014 플로츠 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 제가 좀 잘못 짰었던 것 같고요. 이게 코드를 그대로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리절츠를 보면 저희가 지금 이미지를 리절츠 클릭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소수점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플롯형인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림을 보여줄 때는 플로츠 형태면 0에서 1 사이를 가져야 되고 인티저 형태는 0에서 255 사이인데 이게 플로츠 형태니까 이게 255를 나눠서 0에서 1 사이로 나눠 255를 나눠서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서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거를 dtype을 인티저로 바꿔가지고 해도 아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에러가 안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예, 제가 어디 중간에서 뭔가를 건드린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미지들을 그려주면은 네, 요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블락 1 컨브 1 제일 첫 번째 쪽 그림에선 요런 패턴들을 디텍트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락 2 컨브 1두 번째 블락에서도 좀 나오고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기다리면 나올 건데, 살짝 정지해 놨다가 시작하도록 하죠.
네, 예제가 몇개더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컨브 레이어, 두 번째 컨브 레이어, 세 번째 컨브 레이어, 네 번째 컨브 레이어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첫 번째 컨브 레이어가 이런 모양이었고요. 두 번째 컨브 레이어는 약간 더 복잡한 것들을 디텍트하고자 하죠. 그래서 약간 더 복잡한 걸 디텍트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컨브 레이어 가서는 조금 더 복잡한 걸 디텍트하기 시작했어요. 요런 거, 이런 거, 뭔가 좀 되게 독특하죠? 요런 거를 디텍트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네 번째 컨브 레이어가, 뭐를 디텍트, 나왔나 보네요. 지금, 네, 그렇죠. 이게 네 번째 컨브 레이어에서 디텍트하는 그런 것들인데, 뭐, 요런 눈 같은 것들도 디텍트를 하고요. 네, 요런, 예, 요런 종류의 것들을, 디텍트하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필터, 레이어가 뒤로 깊어 갈수록 더 복잡한 패턴을 디텍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에서 컨브 레이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앞 단계 필터들은 좀 단순한 것들을 디텍트하는 반면에 요좀 뒤로 가는 레이어들일수록 복잡한 패턴들을 찾아내는 그런 필터들이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찾은 게 the filter from the first layer in the model encode simple directional edges. 그러니까 첫 번째 필터가 심플한 directional edges나 아니면 color 뭐 요런 단순한 것들을 디텍트하는 필터들이 첫 번째 단계고요. The filters from block 2. 두 번째 필터는 encode simple texture made from combinations of edges and colors. 그래서 edge랑 color들의 combination으로 만들어진 그런 texture 같은 그런 심플한 그런 것들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the filters in higher up layers start resembling textures found in natural images. 그러니까 뭐 eye라든 더 하이어한 레이어에서는 이제 더그 자연스러운 그림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을 그 디텍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어나그 날개라든지 눈이라든지 그 낙엽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피처들을 좀더 고차원 그 컴브넷 레이어에서 디텍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은 그다또좀더 설명을 드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네, 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Visualizing Heat Maps of Class Activation이라고 해가지고 힌맵의 형태로 어떤 그 그림에서 어떤 부분이 요 그림의 판별에 영향을 많이 줬는지 그 액티베이션 그 클래스를 판별할 때 어떤 부분에서 액티베이션이 많이 됐는지 그거를 시각적으로 힌맵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ch part of a given image led a convnet to its final classification decision? 그래서 given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이 its final classification decision에 영향을 줬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producing heat maps of class activation over input images. 그래서 input 이미지 위에서 class activation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 heatmap 형태로 만들어 보는 그런 종류의 작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 참고한 그 방법은 여기 논문에 있는 방법이니까 좀 자세한 부분이 궁금한 그 학생들은 여기 논문 참고해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요 내용들, 코드들 따라가 보고 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작업하는 거는 VGG16에서 이미지넷 데이터로 트레이닝한 VGG16 그 네트워크를 받아왔고요. 네, 다음으로는 인풋 이미지를 정해서 VGG에 넣어줘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예제 그림은 Creative Commons Elephant.jpg 요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해당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타겟 사이즈를 224,224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읽어와주면 RGB 3개 채널이 추가돼가지고 224,3의 텐서 형태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모델에 넣어주려면은 맨 처음에 배치 사이즈가 앞에 들어와야 되니까 익스펜드 딤 해가지고 첫 번째 차원 하나 추가해줘서 그 1,224,224,3의 텐서 형태로 바꾸어주고 그 다음에 요 해당 그림을 프리프로세스 인풋 해가지고 요 작업은 채널 와이즈 컬러 노멀리제이션 뭐 요런 종류의 작업이라고 하는데 요 VGG 이미지넷 데이터 그 집어넣기 전에 노멀리제이션 해주는 그런 스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멀리제이션을 해주면은 이제 그 VGG 네트워크에 넣을 준비가 다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준비된 그림을 갖고 저희 모델, 이 모델 같은 경우엔 VGG 16 모형이었고 그 VGG 16 모형에 그림을 넣어서 프리딕션을 해주면은 프리딕션을 저장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탑 3의 프리딕션을 출력해 보면요. 첫 번째가 아프리칸 엘리펀트 92.5%, 두 번째가 터스컬 7%,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디안 엘리펀트에서 0.4% 정도 있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엘리펀트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두 마리의 코끼리가 보이죠? 그래서 아프리칸 엘리펀트, 인디안 엘리펀트 나쁘지 않게 프리딕션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의 예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그 얘를 코끼리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그 액티베이션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요 제한된 그래드캠 알고리즘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알고리즘에서 사용한 방법은 약간 이런 방법이에요. 아프리칸 엘리펀트 아웃풋에서 모델 점 아웃풋 386. 요게 그요 딥러닝 모형 이렇게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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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요 마지막 판별하는 레이어에서 요게 그 마지막 판별하는 이 레이어가 천 차원이에요. 천 차원이고 이미지넷 데이터니까. 그리고 그 중에 386번째가 아프리칸 엘리펀트를 나타내는 레이어예요. 그래서 요 아웃풋이 아프리칸 엘리펀트를 나타내는 레이어인데 요걸 계산하는 요 값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해 가지고 요 아프리칸 엘리펀트를 판단하는 쪽 방향으로 뭔가 이미지 조작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요거를 아프리칸 엘리펀트 아웃풋 레이어를 이렇게 저장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라스트 컨볼루션 레이어.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있었을 텐데 컨볼루션 레이어의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를 모델 점겟 레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져와 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라디언 계산 부분인데 그라디언 계산을 할때요 부분이 로스고요. 아프리칸 엘리펀트 아웃풋 요거 그 아프리칸 엘리펀트를 판별하는 요 부분을 로스로 줬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그 변수예요. 요걸 이게 로스고 이걸로 미분하겠다라는 건데 라스트 컨볼루션 레이어 아웃풋 라스트 컨볼루션 레이어 아웃풋이 라스트 컨볼루션 그 VGG 16에서 라스트 컨볼루션 레이어 거기에 있는 아웃풋 걔들을 변수로 미분을 하게 해서 여기 그라즈에 저장을 한 거고요. 근데 요 그라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레이어가 뭐 예를 들어 14 곱하기 14 곱하기 채널 개수가 한뭐 30개 있으면은 요 채널이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그 채널 쪽으로 밀어줬어요. 풀드 그라디언트 해가지고 네, 각요그 채널 쪽으로 좀 민을 취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주어진 모델 인풋에 대해서 풀드 그라디언트랑 라스트 컨볼루션 레이어 아웃풋 요거를 계산을 해줘서 요렇게 계산을 해준 다음에 여기 X가 이미지인데 이미지 데이터를 넣고
요그 그라디언 계산이랑 컨볼루션 레이어 아웃풋을 그 구한 다음에 요 컨볼루션 레이어 아웃풋 이렇게 그 여기 이쪽 채널 개수가 510이네요. 512. 그 512개 있는 거에 풀드 그라디언 밸류를 곱해 줬네요. 그래서 라스트 컨볼루션 레이어 아웃풋이 있는데 아무래도 네, 요 풀드 그라디언트 밸류가 코끼리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필터에 좀더 가중치를 주고자 하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12개 중에 코끼리를 더잘 판단하는데 중요한 필터들의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그 가중치를 곱해줬고요. 요 컨볼루션 레이어 요 필터들의 요 각각 필터별로 풀드 그라디언 밸류를 곱해줬어요. 그렇게 곱한 다음에 힌맵을 만들 때는 결국은 이게 14 바이 14로 만들어야 되니까 14 바이 14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쪽 차원으로 평균을 내서 이렇게 그 그림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힌맵을 같이 시각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힌맵 저장된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지금 이런 것과 같고요. 그래서 이 힌맵을 테스트 픽처에 오버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요. 네, 그 이미지를 요런 그 CV2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미지 리드해서 일단 코끼리 그림을 읽어왔고요. 그 다음에 힌맵을 리사이즈 해가지고 힌맵을 이미지 쉐이프 150,150이나 아니면 224,224 건 아무튼 그요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끔 힌맵을 리사이즈를 해줬고 그 다음에 요 힌맵을 힌맵을 0에서 255 사이의 인티저가 되도록 바꿔준 다음에 힌맵에 apply color map 해가지고 아무래도 요게 컬러 그림이다 보니까 요 부분은 힌맵을 컬러로 나타내는 그런 종류의 함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힌맵을 이미지에다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적용해서 힌맵을 이미지에 입혀준 거죠. 그래서 superimposed image 해가지고 힌맵을 입힌 이미지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힌맵을 입힌 이미지를 다시 그 어떤 파일 elephant underbar cam.jpg로 저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그림을 그려봐 주면은 어떤 부분이 아프리칸 엘리펀트를 나타내는지 를 보여주는 그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네. Why did the network think this image contained an African elephant?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각화 시켜주는 거예요. Where is the African elephant located? 이런 두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네, 그러면은 Visualizing Heatmaps of Class Activation Jupyter Notebook 예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코끼리의 어떤 부분이 그 힌맵 형태로 잘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요. 요 General Category of this technique is called Class Activation Map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CAM Visualization이라고 불리는 테크닉이고요. 특히 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한 예제의 경우에는 GradCam 알고리즘을 사용했어요. GradCam, why did you say that? Visual explanations from deep network via gradient based localization 해가지고 요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한 거고요. 요 GradCAD 말고도 요즘에는 더 많은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요 CAM 방법으로 있을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
태그라든지 이런저런 것들, 이미지 데이터들 보면은 좀 다양한 방법으로 CAM을 구현해 놓은 걸볼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요 케라스 북 예제에서는 VGG16의 그래드캠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그 VGG16 네트워크를 불러왔고요. 요 텐서플로우에서 VGG16 네트워크를 불러오는데 웨이츠는 이미지넷 네트워크 그대로 해가지고 불러오고요. 전체 모델을 전부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요 아무 그림이나 집어넣으면은 이미지넷 그 모형이 돌아가서 이미지넷에 있는 그 1000개의 레이블에 대한 값을 내놓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제로 Creative Commons Elephant라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해당 그림을 한번 그 VGG16 모형, 이미지넷에서 트레이닝된 VGG16 모형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한번 일단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고 다운받은 데이터를 이미지 패스에 집어넣어 준 다음에 지금 요게 2라고 뜨는데 제가 이게 다운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복사본이 된 거고요. 한번 더 하면 요게 3이 될 거고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엘리펀트 있으니까 이미지 패스는 요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미지 로드 해서 224,224로 바꿔줬고요. 이거 224,224로 바꿔주는 이유는 요 이미지넷 데이터 컴페티션에서 참여한 요 VGG16 모형이 224,224의 인풋 사이즈로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요걸로 맞춰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타겟 사이즈를 맞춰줬고 그다음에 요걸 이미지 투 어레이로 해가지고 요 224,224,3의 텐서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앞에 배치 사이즈 1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채널와이즈 컬러 노멀리제이션을 해준다고 네, 요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프리딕션 그 VGG16 모형에 돌려서 프리딕션을 봐주면은 탑 3를 찍어보면 첫 번째가 아프리칸 엘리펀트 90.9% 나오고 터스커가 8.6% 그다음에 인디안 엘리펀트가 0.4% 옛날이랑 좀 다르네요. 옛날에는 92.5%였는데 90.9% 약간 변한 모양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죠. 90% 8%. 네.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np.argmax spread 해 가지고 그요 spread가 0에서 999. 그러니까 100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1000개의 클래스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맥시마이즈 되는지 보면 386번째였고요. 그게 아프리칸 엘리펀트 쪽 부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모델 점 아웃풋 부분에서 386번째 부분이 아프리칸 엘리펀트를 나타내는 엔터리가 되고요. 그래서 요 그래드캠 알고리즘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요요그 아웃풋 요 386번째 아웃풋 얘를 로스 펑션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요 386번째 네트워크로 나오는 그 결과 값이 그 값을 뭐 맥시마이즈 하거나 미니마이즈 하거나 아마 맥시마이즈 해주는 쪽으로 가야 아프리칸 엘리펀트를 나타내는 거겠죠. 아무튼 얘를 로스로 사용해 주려고 이렇게 아프리칸 엘리펀트 아웃풋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컨볼루션 레이어 해가지고 요 VGG16 모델의 라스트 레이어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부분 부분으로 보면 좀더 편하니까 한번 부분 부분 조금씩 돌려보면요. 그래서 여기 last convolution layer dimension을 찍어보면 last conv layer 그래서 dimension을 보면은 dimension은 안 보이는군요. 집어넣은 값을 보면 dimension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가서 알 수가 있고요. iterate 돌린 후에 알수 있으니까 그건 일단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아, 이게 라스트 컨볼루션 레이어 디멘션 같은 경우에 사실 알아보려면은 모델.서머리 해가지고 라스트 컨볼루션 레이어가 14,14,510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 모델.getLayer 이렇게 하면은 요 14,14,512의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게 로스예요. 그래서 요 로스 펑션이 저희가 미니마이즈 하거나 맥시마이즈 하거나 해주고 싶은 게 요거고요. 그 아프리칸 엘리펀트 아웃풋, 요 아프리칸 엘리펀트에 해당되는 그 모델 값이 그 로스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고자 하는 그런 변수들은 라스트 레이어 아웃풋, 그 여기 얘네들에 대해서 요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요렇게 그라디언트를 계산해 버리면은 요 라스트 레이어 아웃풋 차원의 그라디언트들이 다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라즈를 계산하면은 14,14,512 차원의 그라디언트들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 그라디언트들 풀드 그라디언트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요 채널별로 그라디언트들의 가중치를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라즈를 보면은 이게 텐서 14,14,512의 그라디언트 값들이 나오는 거고, 풀드 그라즈 같은 경우는 채널별로 그 합쳐가지고 이512 채널별로 가중치예요. 그각 채널에서 엘리펀트에 대해서 더잘 말해줄 수 있는 채널들의 아무래도 그라디언트, 풀드 그라디언트가 크겠죠. 그래서 요 것들을 이렇게 모형을 이터레이트 하면서 모델 인풋을 집어넣고 그 해당 모형에 대해서 풀드 그라디언트랑 그 다음에 라스트 컨볼루셔널 레이어 아웃풋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 라스트 컨볼루션 레이어 아웃풋에 네, 이터레이트란 함수는 이렇게 짜줬고요. 그래서 요 이터레이트 함수에 지금 X 코끼리 그림을 집어넣으면은 풀드 그라디언트 밸류랑 컨볼루셔널 레이어 아웃풋 밸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네, 여기까지 또 돌린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돌린 다음에 풀드 그라드 밸류 하면은 네, 점쉐입 해서 512 차원의 풀드 그라디언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브 레이어 아웃풋 밸류 그 마지막 레이어 아웃풋 밸류 보면 14,14,512가 있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주얼라이즈 하고 싶은 거는 요 14,14고요. 요512 차원은 약간 그 정보를 압축시켜 줘야 될 텐데 이게 512 차원을 돌면서 요 컨브 레이어 아웃풋 밸류에다가 요 풀드 그라디언트 밸류를 곱해줬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무래도 풀드 그라디언 밸류가 그 채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걸 나타내는 그 채널들을 각 채널들의 요 가중치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맞는 거를 요이 채널 쪽으로 그 합해줬어요. 그래서 요 결과 힌맵은 14x1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돌려주면은 .shape 하면은 이제 14x14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요 채널 요 여기 끝쪽으로 민 하라는 거니까 이게 14x14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요렇게 해서 요 힌맵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힌맵 14x14를 이미지 차원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지 패스가 그 코끼리 그림이고요. 힌맵을 리사이즈 해가지고 이미지 사이즈 정도로 리사이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힌맵 그 0에서 255 사이의 값 인티저 값을 갚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힌맵 비율 해가지고 이미지에다 더해줘서 엘리펀트 캠네 이미지를 그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엘리펀트 언더바 캠.jpg 요 만들어준 그림
엘레펀트 언더바 캠 .jpg 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네 이렇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여기 코끼리가 있었으니까 이가 코끼리 있는 부분에 흰 맵이 생기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작은 코끼리 앞 그 큰 코끼리 해서 요 뿔 부분이랑 뭐 여기 코 부분 요런 부분이 아무래도 코끼리라는 걸 판별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컨볼루셔널 레이어 아웃풋 밸류만 봤을 때 요 그 그냥 여기서 요거만 계산해가지고 요 아웃풋을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 아웃풋이 14 곱하기 14 곱하기 510인데 그냥 요 아웃풋 부분에서 제일 그 아웃풋 부분만 고려해서 힌맵을 그려봐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컨볼루셔널 레이어별로 이 가중치를 곱하는 작업이 사실 요게 곱해주고 합하는데 요 가중치를 그냥 안 곱하고 합해줘도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럼 이렇게 그냥 마지막 레이어에서 힌맵을 그려보면 어떤 느낌일까 해가지고 일단 요거 중간에 가중치 그 합하는 거 빼주고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요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 마지막 레이어 합하면 요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그럼 이거를 그대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걸로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런데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럼 요게 지금 가중치 그 합한 거 해서 그린 건데 네. 요렇게 해도 거의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요 부분이 그래드캠에서 제안한 건데 사실 요 부분이 그렇게 그 모르겠어요. 여러 그림들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레이어 자체만 놓고 봐도 액티베이션을 살펴보는 데는 모자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CAM 알고리즘들 요런 알고리즘 말고 다른 거 관심 있는 거 있으면은 해보시면은 좀 더 또 뭔가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This visualization technique answers two important questions. Why did the network think this image contained an African elephant?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African elephant를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Where is the African elephant located in the picture? 요런 두 가지 질문에 요런 힌맵 테크닉이 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봤더니 좀 해당 그림이 반영되지 않고 똑같은 그림으로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그라디언 부분 웨이트 안 주는 거 한 다음에 그 해당 힌맵을 적용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부분을 다시 해봤더니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냥 라스트 레이어 정도에서 액티베이션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되는지 정도 살펴봐도 캠 알고리즘 적용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네, 부분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딥러닝 모형 이러면은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비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특히 이미지 데이터나 이미지 분석 기법에 한해서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리서치를 많이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딥러닝이 블랙박스 모형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블랙박스 모형이기는 하지만 또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이런 정도의 기술들로 어느 정도 대답은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미지 쪽 리서치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텍스트 관련된 분석 기법들, 그러니까 RNN이나 이런 게 되겠죠. 네, 이런 쪽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